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 DX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제가 포스코 DX 영상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자, 그건 이제 매수 구간에 왔다는 게 되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기간 조정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데 일단 주주분들은 좀 답답해하는 구간이 맞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 기간으로 딱딱딱 해가지고 끊어서 봤을 때.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조금만 이해를 하자. 왜 그러냐면 저가 대비해서 올해만 10배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한 3월 달부터 3월 말 정도니까 4월부터라고 잡았을 때 4월부터 상승폭을 키워갔는데, 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그쵸,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나요? 10배 정도 올랐으니까 이 정도의 기간 조정은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쵸, 이해를 하고, 그리고 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근데 오늘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항상 얘네들 기사를 이딴 식으로 쓰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포스코 DX 주가 소폭 하락, 6만 원대 재지집 여부가 관건. 그럼 6만 원대 재지집을 하면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6만 원대 재지집을 할 거니까 지금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포스코 DX가 소폭 하락하고 있다. 이거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전일 상승 마감했지만 바로 힙을 받지는 않는 듯한 모양새다. 근데 여기 이제 관건은 6만원대 재진입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제가 저런 기사 절대 보지 마시고요, 요 내용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면서 가격 반영을 먼저 시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포스코 DX가 지금 시가총액이 8조 7천억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10조 잡고요. 실적을 보잖아요. 자, 실적을 보면 올해 1000억이 넘기는 게 거의 그냥 확실시 됐죠. 일단 300억, 350억, 300억 요 정도 되니까 이 정도만 합쳐도 한 900억대 정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1000억대 이익이 나오는 건 올해가 첫 해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럼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는 건데, 실적이 좋아진다는 내용을 더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포스코 DX의 시가총액이 지금 8조 7천억,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10% 더 올라가면 10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000억 기준에서 10조라면 PER이 100배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밸류에이션을 하면 주식 못 사거든요. 비싸거든.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이미 시세 다 내고 끝냅니다. 자, 주가가 내려갈 때는요,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그쵸, 실적을 확인하면서 내려요. 왜? 기대치를 당연히 못 충족시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기준에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미래 가치를 내가 이 반영해서 자꾸 막 주식을 보면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시작점을 잡는 거고,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야 돼요. 여기 신고가, 여기 신고가, 여기 신고가. 그렇죠? 저가를 잡는 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고가를 잘 잡아야 된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포스코 DX를 여기서 사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실력이에요. 이번에 돌파하는데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렇죠? 그리고 돌파하는데 확인하고 매수한다. 이런 과정을 만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만드는 건 반드시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11월 29일. 아, 일단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내용 확인하면 11월 29일 알테오젠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렇죠? 여기 시작 시간을 보면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보면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오늘 1.9% 장중에는 상승폭이 조금 나왔으니까 4.8%까지 올랐습니다. 이거 뭡니까?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에 있는 걸 잘 골라야 된다. 하지만 저는 장중에 매매하는 건 무조건 단기 매매로 진행을 한다. 두산 로보틱스. 자, 오늘 급등하고 있죠. 급등하고 있는데 요 내용 한번 보세요. 상장 신고가. 그쵸. 상승, 상승, 상승. 그쵸. 오늘. 그쵸. 다시 신고가를 내는 거잖아요. 시가의 갭이 딱 발생하는 거니까 3.4%의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포스코 DX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왜 다르게 봐야 되냐면 지금 로봇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앞으로 진행되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봇, 그리고 AI, 그렇죠? 이런 쪽이 있는데
여기는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 부담은 지속적인 부담입니다.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생산 능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향상이 되죠. 왜? 쉬지 않으니까. 그렇죠? 로봇은 돌리면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쉬지 않으니까.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질 건 만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폭 축소를 해서, 그렇죠? 로봇을 투입해서 돌린다. 그렇죠? 자, 이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내용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보세요. 자, 요 내용입니다. 바리스타부터 전기차 생산까지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전방위 확장. 그렇죠? 오늘 기사가 나온 거고 싱가포르 혁신센터. 이게 어디냐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현대차 싱가포르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 공장에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들어간다. 자, 그렇다는 건 기업 측에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되고요. 포스코 DX도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이쪽 바닥에서는 얘가 대장입니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물론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는 건 사실상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지금 시가총액이 6조 정도 돼요. 근데 올라와서 6조입니다. 그러면 3만 2천 원이었을 땐 2조 대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포스코 DX는 10배 올라서 한 8조 대 정도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쌌잖아요. 그렇죠?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건 같지만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이쪽의 시세가 이 10월 달에 먼저 발생을 한 거고 포스코 DX는 기간 조정을 보내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성장성이 훼손된 건 아니다. 왜? 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니까. 그렇죠. 오늘 내용의 핵심은 요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에 매수할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서 왜 매수를 하는지. 그렇죠.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매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매매를 하는 겁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반도체 종목인데 어저께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보세요. 시장가로 올려서 매수하세요. 리노공업 매수. 그렇죠. 이런 내용을 제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AD 테크놀로지 보합권이고 장중 조정을 주고 있는데 어제 이야기한 대로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리노공업을 신규로 들어갔는데 그 반도체 쪽은 제가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종목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되는 게, 자 보세요. 리노공업 보면 뭐예요? 이것도 신고가죠. 그렇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여기서 제가 다 공략을 해드린 거예요. 이것보다 더 쉬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리노공업 여기 있고 AD 테크놀로지는 이미 현재 15% 수익 구간에 있다. AD 테크놀로지 들어간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내용. 11월 23일 지난 목요일입니다. AD 테크놀로지 26,700원까지 올려서 매수. 오늘 반도체중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이 가장 강하다. 자, 요런 내용. 지금 3만원 전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죠.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AD 테크놀로지 이틀 좀 조정. 내일까지 지지 부진을 할 수 있다. 이거 언제 얘기한 거예요? 이건 오늘 다시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참 내용 찾기 여기 있네요. 어저께 이미 얘기를 한 겁니다. AD 테크놀로지 지난 목요일 매수. 반도체 공략에 대한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쉬어간다. 그렇죠? 반도체 포트폴리오 구성할 거고 다음은 리노공업이다. AD 보유, 리노공업 매수되기. 그렇죠? 그래서 어제 종가가 되기 전에 장 마감되기 전에 리노공업을 또 매수를 했다. 근데 정확하게 전 그냥 시장가로 사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시장가로 올려서 매수하세요. 11월 28일 시장가로 올려서 매수하세요. 오늘 상승 당연히. 자, 그래서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이해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포스코 DX도 계속해서 제가 다루고 있으니까 얼마에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제가 무료로 여기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포스코 DX를 얼마에 매수할래?
그리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2주 안에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내용은 영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내용 그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한 가지 내용 그러니까 신고가에 대한 내용이 다 여기에 담아져 있으니까 제가 이것도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DX 이제 기간 조정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돌파하는 날만 남았는데 내가 매수해서 2주 안에 수익을 봐야 됩니다. 주식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심리가 잡혀요. 그렇죠?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갈 때 그때는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파를 해야 되지만 돌파 시작점에 공략하라는 거지. 여기도 돌파네. 그래서 여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 3개월씩 보유하면서 올라갈 때 털려요. 큰 수익을 못 내. 그렇죠? 그래서 맥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단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은 좀 지루하실 텐데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가격 그렇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근데 가격 중요하니까 가격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